김만배, 유동규, 정 등이 대화해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. 권순일, 박영수, 곽상도, 김수남, 최재경,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.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군인들입니다. 6분이 실소유자라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죠. 굉장히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다섯 분이 이재명 후보 얼마만큼 친소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시면 알겠습니까? 그죠?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살펴봐도 아직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. 개발이익 불로소득의 발생 구조를 누가 설계했고 어디로 갔는지만 확인하면 이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.